이렇게만 붙여도 얼굴이 뭔가 좀 얼굴 형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당겨진 느낌? 주름 제거 테이핑. 그냥 해본 것뿐인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테이프 하나로 주름이 정말 쫙 펴지는 그리고 10년 전 얼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안녕하세요. 미소 제인입니다. 지금 다갈 이렇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머리만 말리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방법. 그리고 그냥 해본 건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꾸준히 하고 있는 주름 제거 테이핑.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주름 제거 테이핑에 필요한 재료는요. 이 테이프. 네. 전에 제가 그 앞쪽에서도 테이프 하나로 주름 제거하는 방법에서 소개 드렸는데요. 3M 마이크로포 의료용 테이프인데요. 그냥 집앞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테이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테이프 주실 거예요. 요렇게, 네. 저는 이제 이게 탄, 네. 약간 살색 느낌이 나는 요걸로 이제 좀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 흰색, 네. 흰색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지난번에는 좀잘 피부에 이제 구분돼 보이게 흰색으로 사용했는데요. 저는 요즘에 제가 그냥 쓰는 걸로 소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살색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소독을 해서 문방구에 파는 이 테이프, 네,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페이스 오일, 네, 주로 사용하는 이 호호바 오일로 먼저 이 호호바 오일로 이렇게 손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묻혀서 살짝 이렇게 피부에 먼저 저는 이제 약간 기초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인데요. 그 위에 이렇게 페이스 오일 살짝 이렇게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이 테이프를 먼저 턱 부분부터 붙여볼게요.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네. 그대로 밀면서 눈가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마 쪽에도 붙여볼게요. 너무 크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만 붙여도 얼굴이 뭔가 좀 얼굴 형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네, 당겨진 느낌? 이쪽 보면은 네, 목도 이렇게 했거든요. 목도 이렇게 테이프를 길게 뽑아서 끊어낸 다음에 목은 너무 아래쪽부터 욕심을 내면 오히려 자칫 이 자극에 의해서 더 주름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약간 위쪽에서부터 네. 이렇게 귀 뒤쪽으로 살짝 테이프를 밀다시피 하면서 귀 뒤쪽에서 딱 붙여줘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동안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붙여놓아도 되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해도 돼요. 약 이제 붙이고 있는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날 때. 그리고 이거 매일 하지 않아도 효과가 좋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머리를 이제 말릴 거거든요. 그리고 떼어낼 때는 이걸 밑에서부터 이렇게 예,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페이스 이 오일을 바르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도 접착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냥 맨 살에 붙이지 마시고 페이스 오일 꼭 바르시고 이렇게 붙이셔도 접착력이 좋으니까 그 위에 바르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주름을 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원리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론적인 근거로 보면 그냥 잠깐 당겨지고 또 이런 여유분은 피부에 당겨지고 이 접힌 여유분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론이랑 실제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효과도 제가 그냥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안 하셔도 돼요. 생각날 때 가끔, 그리고 요즘 집에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집에 있으실 때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현관에서 나가면서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러고 붙이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또 살색이라 좀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색 테이프로 해봤고요. 역시 뭔가 좀 당겨지는 느낌 있죠?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얼굴 중앙 부분 너무 욕심내셔서 주름 있는 부분을 내다가 바로 붙이시면 그건 주름이 오히려 더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 부분만 당겨져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목주름도 너무 욕심내서 주름 있는 부분을 하시지 마시고요. 약간 피해서 위쪽을 당겨준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붙여주고요. 요 앞에 제가 한 가지 동작으로 주름 쫙 펴지는 그 원리랑 되게 비슷하긴 해요.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당겨서 이렇게 해주는 그 원리랑 되게 비슷한데요. 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더욱더 피부를 탄력 넘치고 또 젊어지게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네, 탄력 넘치는 피부 관리에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네, 정보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네, 떼낼 때는 밑에서부터 네,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이렇게 떼내시면 돼요. 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떼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잡고 또 you